여기 모나스티라키 골목 중에 또 이 디저트 카페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 중에 그리스 도넛인 루쿠마데스라는 음식의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. 맞아. 그리스 도넛? 네. 찹쌀 도넛에다가 시럽까지 뿌려서 먹는 거. 무조건 먹어야지. 맛있게 더 먹어야지. 맛이 없어. 저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없지. 아우 선생님 생활의 달인 나오시네. 맞습니다. 야 기가 막혔다. 원투로 가네. 원투 원투.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? 아니 덩어리로 던지는데 어떻게 동그랗게 되지? 싹 해가지고 원투로 가면 뭐. 와. 아니 그리고 무조건이야. 경영화 돼 있지 않아서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. 그렇죠. 백년대 수제 소금맛. 그렇죠. 시나몬 뿌려야지. 아이스 크림. 그렇지. 야 끝났지.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말하지 마세요. 뜨거운 도넛에 차가운 아이스크림. 그렇죠. 끝이야. 끝나. 이건 끝이야.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들보들해가지고. 진짜 맛있겠다. 무슨 맛인지 안다니까. 나는 맛이야. 이 시나몬 가루랑 같이 해가지고. 아는 맛이야. 아는 맛이어서 무서운 거야. 아는 맛이어서. 아우 진짜. 딱 먹을 때 바삭하는 소리가 나요. 바사삭. 진짜 겉바삭 초이구나. 아이스크림 안 올려? 올려야지. 디싱투 아이스크림 안 올려? 아이스크림만 올려. 그렇지. 올려야지. 올려. 딱 떠가지고. 따로 먹지 말고. 배추리 갖고 와. 배추리 갖고 와. 배추리 갖고 누가 그걸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어야지. 같이 먹. 아. 앞으로 회차가 거듭되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. 두 분한테. 예 예. 꿀과 아이스크림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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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그렇지. 아, 일부러 쫄라 그랬구나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아, 밀당하시네. 전 무조건 맛있어. 오, 진짜 맛있겠다. 다 먹어버렸네. 자,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 금강산을 보러 가야죠. 야, 반드시 가셔야죠. 아테네 가시면 이거 반드시 가셔야죠. 와, 저 멀리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네요. 와, 진짜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정말 웅장하다는 게 느껴집니다. 해발 150m에 위치해 있고요. 이 아크로는 높은이라는 뜻과 그리고 폴리스의 도시라는 뜻이 합쳐져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. 이라는 걸 뜻합니다. 아크로폴리스란 단어가 모든 세계에 있는 세계사 교과서에 반드시 나옵니다. 맞아요. 아테네. 이 고대 도시 국가의 제일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렛츠고. 아, 여기 뭐 가보셔야죠. 야, 저길 또 그대로 놔뒀네. Just one ticket for Acropolis. 20 euro. 아, 이 정도 줘야 됩니다.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. 이 정도 줘야 돼. 네. 아, 신들의 도시. 아크로폴리스의 도시. 와, 저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든? 우리가 맨날 책에서 보던 거 이렇게 저기 있는 거예요. 그대로 여기가. 있어요. 그대로. 프로필라이아. 여기 저 신들의 예. 공간 들어간 입구예요. 또 이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최후의 방어벽인 프로필라이어입니다. 이걸 어떻게 기원전에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결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해요. 네, 한번 가서 보실게요.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? 여기 기둥이 진짜 높습니다. 고대에 이렇게 높고 커다란 기둥과 이런 지붕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돌이 얼마나 있을까요?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신전이랑 와 저희가 지금 기둥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저 위에 이제 건축물 부지가 다 올라가 있어요. 네. 지금 이제 무너져가지고 없는 거고요. 와 바로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. 아 드디어 왔네요. 아, 파르테논 신전입니다. 여기가 파르테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네. 잘 보시면 그 마크 있잖아요. 네. 그 마크가 저거예요. 아 저게 마크 네, 파르테논 신전이에요. 이게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25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. 아 대박이다. 근데 2500년 전인데 이렇게 웅장한 신전을
정말 큽니다. 진짜 직접 두 눈으로 보셔야 돼요. 이게 진짜 기원전이야. 기원전. 기원전 5세기. 근데 너무 멋있다. 그리고 이 유네스코 이 마크조차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. 그러네. 핵심을 먼저 찍는 우리. 대박이다. 그러니까 진짜 다시 갈지도 해서 순위는 다 틀리지만 네. 역사는 큰 걸 쌤이. 네. 우리가 역사까지 틀렸으면 아웃이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바로 겟아웃인데. 그러면 있으면 안 되지. 이 냉철한 프로세계. 네. 이거 얘기 못했으면 바로 아웃이에요. 야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. 그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도 신전이지만 여기가 제일 높이 위치한 도시잖아요. 그럼 전망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? 그럼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전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가 제가 올라갈 곳인데요. 과연 이 너머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을까요? 이야... 이야, 다 보이네. 야, 약간 멋있다. 그리스를 다스리는 느낌이네. 네. 와. 자, 여기 전경을 보시면은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던 경기장입니다. 아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우스 신전이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디오니소스. 원형 극장이 있네요. 스피커 없어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. 오. 저기는요. 예. 근데 궁금한 게 왜 제우스 신전이 더 아래에 있어요? 제우스 신전이요? 아 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주신은 아테나예요.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있는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좋은 질문. 안 그랬으면 네. 큰별쌤 또 그냥 아무 때나 그랬어. 지금 큰별쌤 살짝 먹었거든요? 어? 살짝 먹었어요.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잡을 해야 돼. 정말 이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살고 있는 이 귀족층들 이 사람들이 딱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와서 이제 환기 시키는 거야. 심호흡하면서 와 정말 이걸 보면 가슴이 뻥 뚫려요. 뻥 즐거운 상상 채널 S